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56주년인데요. 많은 분들이 뜻을 기리고 기념하지만 사실 이날 숨은 의미 중 하나는 희생일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떨쳐 일어나 먼저 희생된 분들의 숭고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에도 혁명에 가까운 혁신과 변화 필요하다는 이야기 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희생이라는 숭고함 따를 수밖에 없겠죠. 다만 누군가 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기꺼이 감내하는 희생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유가 하락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뉴스 브리핑. 미리 만나는 경제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도 동결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경기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ISA 가입자와 가입액이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대로 내렸네요. 결국 3%까지는 못 가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놨는데요. 올해 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8%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4%에서 1.2%로 내렸는데요. 그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도 이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이 3%로 낮춘 바 있는데 석 달 만에 전망치를 또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2%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다. 이 국책중앙은행이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이 수출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 내수도 좀 좋지 않아서 이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도 좀 예상보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실제로 이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2%대 성장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까지 낮췄고요. 금융연구원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5%를 각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만 유일하게 3.1%의 전망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적 자금과 정책 재원들을 다 합쳐서 나온 성장률일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오늘 동결됐다고 나왔네요. 네, 그 1.5% 수준으로 이 동결을 하면서 10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좀 불분명한 반면에 이 부작용은 좀 분명을 해서 금리를 좀 동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정책 여력을 좀 아껴두자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외 경제 여건이 좀 불확실한 만큼 이 위기 발생에 대비해서 이 사용할 실탄을 좀 확보해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근에 국내 경기 지표도 뭐 일부에서 좀 긍정적인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이 수출은 좀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감소폭이 줄고 있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대로 올라서면서 이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고 있긴 합니다. 예, 아직 내릴 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거나 내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이 산업연구원이 국내 4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2분기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매출과 설비투자 경기 실사지수가 각각 3분기와 4분기 만에 1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이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뭐 기준치인 10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았는데 1분기 전망치와 비교하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예, 100이 넘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바라볼 텐데 산업 분야별로도 희비가 좀 달라지고 엇갈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보통신기술 또 중화학공업지수는 모두 100을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정밀기기 분야 전망이 가장 좋았고요. 이 전기기계와 화학 분야 지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선과 기타 운송지수는 여전히 100을 크게 밑돌면서 이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 기업 규모별로도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망지수가 모두 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대기업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았습니다. 예. 자, 다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투자했다가 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었는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여기에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제시되는 경고 문구가 한층 세진다고요.
네, 그 이달부터 그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이 부적합 금융투자 상품 거래 확인서의 양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 확인서는 이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 오픈 위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이 자기 책임으로 산다는 내용을 좀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말합니다. 네. 이 기존의 확인서는 그 위험도가 높지만 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한다. 뭐 이렇게 좀 비교적 단순한 문구였는데요. 이 새 확인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 투자 상품의 위험 등급을 좀 눈에 잘 띄게 일단 표로 정리를 했고, 네. 특히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네. 유해성을 알리는 담뱃값의 경고 문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투자는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광고가 대부분일 텐데 여기에 손실을 이렇게 크게 강조한다라는 건 좀 큰 네. 변화인 것 같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완전 판매가 많죠. 네, 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요, 이 금융회사는 설문 등을 통해서 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먼저 분류를 하고 그 결과에 막 걸맞는 이 상품만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이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확인서를 이 면제부처럼 남용을 하면서 이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한 고객들에게 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 KB국민과 신한, KB하나, 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이 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9조 1000억 원어치의 파생결합증권을 팔았는데 이 확인서를 받은 비중이 52%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참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14일부터 시판돼서 저희가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뭐 맞는 통장이라는 별칭 때문에 더 관심을 받았는데 가입자 수가 별로 안 느는가 싶더니 벌써 1조 원을 돌파했다. 가입 금액이 이런 뉴스가 나와 있군요. 네, 그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인데요. 지난주까지 ISA 누적 가입자 수가 150만 명, 이 금액으로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입자 수는 은행이 136만 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이 증권이 14만 명으로 나머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가입 금액은 은행이 6,280억 원으로 62%, 네, 증권이 지금 38%를 차지를 했는데요. 네. 그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67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 증권이 266만 원에 달해서 46만 원이 그친 은행보다는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예, 이 ISA도 득실을 잘 따져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가입할 때 이전엔 참 복잡한 서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군요. 네, 그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들과 함께 이 모바일 회원 신청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회원 신청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이 종이 문서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 전자문서로 좀 작성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지금도 뭐 삼성과 현대카드 등이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회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 이 서비스를 이 모든 그 카드사들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면대면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위험한 면들도 요즘 종종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보완점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많은 주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유가 하락 같은 요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여러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 정말 되었는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해외 시장이 강세, 유럽 그리고 미주 시장 모두 강세였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감 종가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6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11포인트 상승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네. 장 막판에는 2.26포인트 전일 대비 0.11% 소폭 상승하면서 2011.3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더 이루어졌는데요. 6.34포인트 전일 대비 0.91%가 상승하면서 700을 돌파한 701.6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금리가 동결되었 때문에 뭐 많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뭐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
주식과 종목, 업종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는 확실히 돈이 모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두산건설이었는데요. 네. 두산건설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상당 증가하면서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업종별로 따져보면 건설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금리 동결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증권 보험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주던 철강금속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된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업종 등은 오늘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시장은 그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따뜻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거래소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511 종목, 하락 종목수가 292 종목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세였고 중형주와 소형주들이 강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대비 중소형주 포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중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즉 2월달에 피크를 쳤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 네. 그러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을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이번 물량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나온 물량이 아니고 개인들의 물량이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네. 개인들만이 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매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 장이 조금 그 2000선에서 숨고르기 좀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처럼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만 남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 아니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식당이나 병원 등에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 연락 없이 그냥 지나쳤던 일. 있으십니까? 외식업을 비롯해 항공, 호텔, 공연업계 등은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 피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식당은 가게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예약을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위약금을 받는 그런 경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는 영업장도 크지만 특히 아픈 환자들, 진료가 급한 환자들이 피해야말로 정말 클 텐데요. 병원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을 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와이텐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뗄래 뗄 수 없는 기름, 이 원유 문제. 이 산유국 18개 나라가 카타르 도하에서 산유랑 동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유가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의 주도권 다툼으로 결국 또 결렬됐습니다.
자, 이날 회의는 올 10월까지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유가가 한때 6.8%까지 급락하고 배럴당 $40 선이 깨지는 등 하락세를 보여서 많은 걱정을 나아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위험한 수준의 낙폭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또다시 출렁거리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또 괜찮을까요? 국제유가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불참을 이유로 사우디 왕자가 산유량 동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언뜻 계속 이란과 사우디가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유가 상승 두 나라에게 모두 이득일 텐데 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동결하거나 감산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모든 산유국들이 이러한 방침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제재가 해제되면서 석유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은 감산하기에는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이 감산을 하더라도 이란이 이렇게 석유 수출을 늘리게 돼버리면 오히려 유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이란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로서는 이러한 이란의 동참 없이는 산유량 동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제재가 해제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름을 또 많이 팔아서 빨리 이득을 남겨야 되는 입장일 텐데 선뜻 동결 합의에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의 경우에는 2월 총선 같은 경우에도 개혁, 개방에 대한 정파가 상당한 지지를 얻었는데요. 네. 이러한 이란 국민들은 제재 해제로 인해서 자국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려면 현 상황에서는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은 감산이나 동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합의점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신데요. 이번 합의 실패로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배럴당 $40 선 붕괴되고 또 경제 주체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뭐 예상만큼 낙폭이 크진 않지만 이 유가 하락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속 하락할까요? 현재 산유국들의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가 당초에 뭐 크게 예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이 유가 하락으로 크게 작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실망감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타나려면 사우디 왕자가 얘기했던 공급 경쟁에 더 나서면서 사우디가 산유량을 더 늘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리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왕자가 뭐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가격 출혈 경쟁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란과 사우디의 그 이견이랄까요? 이 의견 차이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유를 공급을 조정하면서 석유 시장에 있어서 유가 안정을 많이 이제 주도하는 산유국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네. 다만 현재 저유가 상황에서 많은 산유국들이 저유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조금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높아질 경우에는 이란과 같은 산유국들도 산유량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도 좀 딜레마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 출혈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사우디의 경우에도 생산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유가가 더 떨어지면서 사우디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도 추가적인 더 출혈도 선뜻 나서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우디 왕자의 발언이 톱뉴스로 올라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도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몇몇 투자은행이라든가 또 경제연구기관들은 뭐 유가가 급락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투자은행 네틱시스 같은 경우는 며칠 안에 배럴당 $30로 다시 폭락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산유국들이 실제 네. 뭐 현재보다 산유량을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란의 경우에는 석유 수출이 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나 다른 산유국에서는 현재 생산하는 수준이 최대한의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우디를 제외한다면 적극적인 증산에 나설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사우디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결국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이지만 이 사우디라는 전통적인 이 산유 강대국이라고 할까요? 이 나라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업으로 생산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결국 가격 하락을 상쇄할 거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막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현재 브렌트 유가가 43달러, WTI가 40달러로 오히려 감산 동결 실패한 시점보다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쿠웨이트가 파업으로 인해서 공급이 170만 BD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석유 시장에서 초과 공급 수준이 한 150만, 200만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과 공급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해소시킬 정도의 공급 차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가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쿠웨이트 파업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약간 강세가 이제 나타나고는 있지만 파업이 타결될 경우에는 다시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떨어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의 갈등과 이 산유량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은 결국 유가 하락을 장기적으로는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말하는 50% 정도를 차지하는 정유, 석유화학, 조선, 건설 등 말 그대로 좀 유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는 산업이 사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저유가로 인해서 산유국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 수출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과 러시아 같은 거대 산유국들도 현재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중동 산유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정부 투자가 줄어들고 내수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수출도 많이 이제 부진한 상황인데요. 특히 석유 개발 관련 해양 플랜트 등 조선 업종이나 중동에 집중된 인프라 등 건설 업종 등에서는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부정적 충격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에 두드러진 충격이 이제 벌써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더 그럴 텐데요. 앞으로 이 유가 관련해서 어떤 변수 가장 주목해서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유가를 저하할 변수로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속도 그리고 6월로 예상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G2 경제의 향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감산되고 있는 미국의 셰일 오일의 향방 그리고 이란의 증산 속도 이러한 것들이 향후 유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는 IEA나 다른 기관들은 현재의 초과 공급 상황이 최소 원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에는 구조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약속 얘기 많이 했죠. 언론, 시민, 정치인들 모두가 약속을 얘기했는데 사소한 분야의 약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다. 이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식당 주인은 생존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최근엔 스타 셰프들까지 나서서 이 약속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로 노쇼 근절 캠페인입니다. 오늘 퀴즈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이 얘기 알 텐데 하실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모셔서 이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천경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천경희입니다. 네네. 일단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노쇼라는 게 뭔지 또 그 용어도 생소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예약 부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네. 예약을 해놓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노쇼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자, 예약해놓고 별도의 취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말하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 예약부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할 정도면 이 노쇼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죠? 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제기가 된 것이 이제 음식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네네. 음식점에 실제로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 부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점 예약 부도율은 약 20%에 이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한 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데요. 네. 1조 8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손실도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한 4만 3천 40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 그냥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예약을 어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5명 중에 한 분이 안 가시는군요. 20%가 예약 부도율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네네. 2조 가까운 돈에 고용 손실만 해도 4만 명. 이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 경제 전체 악영향을 주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음식점이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도 이 노쇼의 피해 사례가 지금 좀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죠, 교수님?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일상생활이 모두가 다 이제 점차 예약에 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우리 예약하게 되고 차표, 예. 영화표 이런 것도 예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소비자의 모든 삶은 거의 예약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속해놓고 내가 편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걸 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 업무 같은 경우도 일종의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정기관 이런 이용하는 것도. 네. 근데 이런 데서도 지난 3년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약 91만 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15만 건 정도가 미회수됐다고 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병원의 경우도 예약 부도로 인해서 그 의료 서비스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예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보 공개 청구하면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하고 이 정보 공개 내용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인력을 쓰는데 90만 건 신청했는데 15만 건 아예 찾아가지도 않는다. 이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뭐 아까 말씀 교수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뭐 1조 8천억 원, 4만 명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가 있는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네. 특히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노쇼, 예약부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 노쇼 예약 부도를 근절할까 고민도 해봐야겠고 네네. 소비자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기업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에게 책임감을 좀 일깨워줘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단순히 예를 들어 꼭 예약을 하면 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그 또 뭐 예약해놓고 나중에 안 올 땐 안 됩니다. 미리 예약 현금을 거르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네. 이것만은 꼭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좀 어떤 방식으로 응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이런 사례로 미국의 그 어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어떤 싱클레어라는 분이 네. 그 예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도율이 한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약 날짜에 모두 올 경우에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을 부탁을 했던 거죠. 네. 그랬는데도 줄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약에 못 오실 경우에 전화로 연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의 응답을 좀 그러니까 요구를 하던 거에서 네. 부탁으로 좀 바꿨는데 네네. 그에 따라 예약 부도율이 10%대로 내려갔다는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 자영업자 이 업체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실 소비자들이겠죠. 네. 소비자들이 그것이 거꾸로 내가 내 편의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돌아서 내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서 항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수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사소한 약속이 사소한 게 아니라 결국 전체를 피해 입힌다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천경희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자, 생생경제 화요일 시간은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도미노,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경제 이슈들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를 통해서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보내드렸는데요.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과잉업종,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상선을 직접 언급해서 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역시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사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갈등과 또 방법론의 차이가 많은데요.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셔서 이 문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칼을 빼들려고 하는 모습 좀 그만큼 시급하고 상황이 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먼저 정부가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그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뭐 더 이상 뭐 미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저는 그런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못해 그냥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제 과잉업종, 취약업종으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네네. 근데 이 문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서 비롯한 구조조정 문제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기 직후에 바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네.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이 그냥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2011년도에 거의 한 20% 증가했던 것이 2012년부터 그냥 곤두박질칩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대기업의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도 곤두박질치면서 기업의 부실화가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또 정치 일정 의식하면서 또 이제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이 이제 보신주의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뒷전으로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국유은행, 국채은행들, 대부분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의류은행들이 그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계속 사태를 악화시켜 왔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출범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부실 징후 그룹들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면서 주채무 개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총선 일정에 밀려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 왔어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더 이상 미룰 것이 없다,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사람이 밀어놓고 나중에 늦었다고 오히려 네. 화를 낸다 이런 격인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조선업 관련한 구조조정 인터뷰를 하면서도 MB 정부부터 때부터 계속 미뤄온 구조조정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 구조조정을 할 대상 기업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뭐 이제 그 해운업 특히 현대상선을 딱 집어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이요. 이제 그 이 해운업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 과잉과
치약업종의 어쨌든 출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사실 공급 과잉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 과잉이 지금 문제이고요. 그 결과로 이제 무역이 축소되어지고 있고 무역 축소가 바로 해운업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유가도 그렇고요.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제 해운업을 이제 그 타겟을 정한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해는 가는데. 네. 문제는 한나라 부총리라는 분이 지금 해외 선주를 상대로 지금 현대상선이 중요한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꼭 그것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할 소리인가 저는 싶고요. 네. 그럼 뭐 조용히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될 문제이지 그 용선료 협상에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좀 걱정이 들고요. 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인 것은 이제 구조조정에 쫓기면서 그동안에 이제 미뤄뒀던 이제 숙제를 한꺼번에 하면서 큰 그림을 만들지 않고 찍어내기식 방식으로 저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들인데요. 정부가 네. 했던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관치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돼버립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해운업 같은 경우 이제 저 유일호 부총리가 또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량 실직 사태가 이제 우려되다 보니까 뭐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운업을 얘기했는데 네. 해운업도 이게 지금 있잖아요. 종사자가 국내 종사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 있는 해운업 종사자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련 항만 물류 종사자가 꽤 많습니다. 이제 해운업이 타격 보게 되면 해운 항만 물류 종사자가 타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관 산업의 이 인력 감축까지도 사실은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종사자들을 보게 되면 조선업 못지않게 이게 큰 규모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그 이것을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툭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제 그 5개 업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자금 지원을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제 제조업의 군살 빼기에서 지금 예외가 될 업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5개 업종으로 이제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보고 싶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이제 구조조정 업종이 이제 그 확산이 이제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얼마나 정부가 이제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그 구조조정의 이제 그 범위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정부의 포지션에 대한 비판을 또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인데 약간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방식을 놓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 얘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구조조정의 방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인력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구조조정 대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노동 집약자 산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실업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기에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요? 네네. 그럼 야당은 이제 이것을 총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 반대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정치권의 어쨌든 간에 이 갈등이 구조조정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 저기 부작용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부실 위험이 이용업종 전반으로 이제 확대될 경우에는 은행까지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구조조정에 여야 구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 여당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네. 정부하고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계까지 이제 참여시켜가지고요. 네네.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적 이제 그 합의할 수 있는 공동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추진을 하게 되면은 야당의 협력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러려면은 정부가 이 국채 금융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같은 경우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틀을 그냥 마련하는 차원 속에서 큰 그림을 저는 같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때 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채권단에게만 판단을 맡기거나 혹은 뭐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만 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이어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도입됐거든요. 법원이 네.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뉴트랙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법적 절차의 이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악용을 막는 것도 저는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뭐 이 법인회생 유출액 시행이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수단이지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을 그러니까는 이것을 뭐 제한할 수 있, 구조조정을 얼마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제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법적 절차 이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저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평소에 해주신 말씀 중에 이 양적 완화가 사실 총선에도 굉장히 예. 화제가 됐었는데 특히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배제하고 가계 부문에 있어서만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산업은행 지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권 결국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금 시장이 이제 경색되면요. 자금 시장이 경색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할 것이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작동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금을 그러니까 배분을 직접 중앙은행에 배분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산업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의 중요성이 높은 예를 들어 기간 산업 성격을 갖는 이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는 이것은 이제 저는 국민 경제 차원 속에서 좀 살려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그러니까 사유화시키는 네.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되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인 최소한 공기업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 공정성을 최대한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시장 가격으로 이제 매각해가지고 민영화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것을 그러니까 적어도 주주들이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부실 기업화 시켰을 때 네. 이것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게 되면 또 특혜 시비가 열리고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공기업화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공기업화하자 이런 얘기신가요? 예. 특히 이제 기관 산업 성격을 갖는 경우들 같은 경우요. 예, 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빅딜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네. 예, 이런 경우들은 저는 이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의해서 만약에 해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네. 그걸 좀 이제 공기업화하자 이거죠. 네. 자, 지금 뭐 공기업화하자라는 맥락 속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주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디에노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돌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기분이 깨끗할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수 평창수, 생기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두 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탄산드링크 오르라민 C.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70.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338님, 최백은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우조선은 엄밀히 국유기업 아닌가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국유기업 맞고요. 최근에 조세 회피 논란도 있었죠. 자, 오늘 정답은 노쇼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 노쇼네요. 정답자는 6004님입니다. 생수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정답 노쇼, 지금 방송 듣다가 알게 됐네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8486님은 재미있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노쇼를 한국어 두 글자로는 진상이라고 한다고 한답니다. 예, 정말로 이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예약 받는 쪽 가게의 어떤 입장, 또 자영업자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피해,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변함없이 나타나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